오늘은 수홍색연필로 극락조화를 그려볼 건데요. 꽃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으로만 음영을 주면서 칠하기보다는 힘을 빼고 흐린색부터 시작해서 색과 색이 혼합되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꽃에 들어갈 수홍색연필은 모조 크로키북에 극락조화를 스케치하고 두 면에 사비연필로 까맣게 칠해서 제도패드에다 전사해서 옮긴 상태인데요. 연필 전사하는 과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그리고자 하는 부분은요. 퍼트지우개로 지우시면 되거든요. 이 부분을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보이거든요. 근데 보이는 색이 주황색이라고 주황색을 칠하게 되면 탁한 느낌이 나고 명암을 표현할 때 단조롭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풍부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 기준으로 칠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108번으로 일단 초벌을 칠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굴림 처리해서 올리시면 되고요. 반대쪽에서도 굴림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위에 있는 부분도 108번으로 칠해 보겠습니다. 111번으로 칠할 건데요. 부분적으로 다 칠하지는 않고요. 밝은 부분은 두고 칠해 보겠습니다.
115번으로 칠해볼게요. 118번으로 칠해 줄 건데요.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아주 조금만 들어갈 것 같고요. 이쪽에는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칠해 볼게요.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요, 우리가 보라색으로 보이지만 좀 흐린 하늘색으로 먼저 칠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146번으로 초벌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. 이 끝으로 보면은 약간 흰색 부분이 보이거든요. 그 부분은 231번으로 칠해 볼게요. 136번으로 칠해 볼게요.
249번으로 칠할 건데요. 진한 부분만 칠해 보겠습니다. 좀 전에 231번으로 칠해두었던 이 부분은요, 조금 더 진한 233번으로 이쪽에 좀 칠해볼게요. 231번으로요, 여기는 이 부분과 또 여기는 이 부분은 231번하고 233번하고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233번으로 칠해 볼게요. 이 부분과 또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, 132번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. 191번으로 칠해 볼게요.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그려 볼 텐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여러 가지 색이 막 보이거든요. 보라색도 보이고 핑크, 초록 뭐 여러 가지 회색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라색을 먼저 깔게 되면은 이제 이런 흐린 색이 그 위에 얹혀지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깔 때는 231번으로 먼저 깔고 다른 컬러들을 위에다가 더 얹어 보겠습니다. 이제 이 부분에서요, 요쪽 부분이 보라색이 보이거든요. 이후에 칠한 것처럼 이 146번으로요, 바탕이 되는 컬러를 좀 칠해 볼게요. 이쪽 부분하고요,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연두색이 보이거든요. 이 부분은 168번으로 칠해 보겠습니다. 이쪽 요 부분하고요, 요 부분이 약간 핑크색에서 빨간 톤이 또 보이거든요. 이 부분은 129번으로 먼저 칠해 볼게요. 이 부분은 약간 노란색도 보이네요. 보이는 부분들을 찾아봤고요. 같이 이렇게 좀 칠해 주셔야 돼요.
134번을 이용해서 좀 전에 여기 하늘색 칠했던 146번 칠했던 이 부분에 약간 칠해볼게요. 165번을 칠할 건데요. 아까 좀 전에 168번 있는 부분, 이 부분에다 칠해볼게요. 136번을 칠해 볼게요. 124번도 넣어 볼게요. 249번으로 진한 부분 칠해 볼게요. 174번으로 이 부분 조금 더 해 볼게요. 극낙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 자체가 아주 매끄럽고 반질반질하진 않거든요. 약간 줄무늬도 있고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249번으로 약간씩 점 찍듯이 이렇게 줄무늬 그려주면 좋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이 부분은 225번으로 진한 부분만 살짝 칠해볼게요. 꽃대를 칠할 건데요. 111번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약간 칠해볼게요. 168번으로 칠해볼게요.
115번으로 칠해볼게요. 174번으로 칠해볼게요. 283번으로 여기 있는 부분 칠해볼게요. 157번으로 진한 부분 칠해보겠습니다. 283번으로 진한 부분들 조금 칠해볼게요. 거의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거든요. 이 부분만 칠해보겠습니다.